4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수익성이 작년부터 꺾였습니다. 자기자본 이익률, 총자산 이익률, 투하자본 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. 이들 지표는 올해 전망이 더 좋지 않습니다. 전기차 등 신차 실적이 좋은 현대차만 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. 삼성그룹 내 자산 비중이 큰 삼성전자는 지난해 ROE가 3.15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또 ROA가 2.8%포인트 올랐습니다. 하지만 ROIC는 6.64%포인트 감소했습니다. 국내 주요 대기업 중 해당 수익성 지표가 두 자릿수인 경우가 드물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영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꺾인 게 눈에 띕니다. ROE나 ROA의 경우 영업 수익성이 줄어들면 추후 연동해서 하락하게 됩니다. 실제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ROE에 대한 시장 평균 전망치는 올해 3.4%까지 떨어질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. 또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8.66%, 10.9%로 회복되긴 하지만 작년 수준 회복까지 거리가 멉니다. 4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ROE 평균은 8.8%, ROA는 4.96%, ROIC는 10.09%를 나타냈습니다. 각각 2.78%, 1.27%, 2.19%포인트씩 감소한 수치입니다. 자산 대비 이익률이 저조한 데는 실적 하향세의 뜻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유형 자산 비중이 크고 잉여금 등 유보금이 많은 가덕도 있습니다. ROIC가 하락 전환한 데는 지난해 국내 제조업의 재고 자산이 크게 늘어난 원인이 컸습니다. 애플은 작년 ROE가 무려 160.9%나 됩니다. 테슬라도 ROE는 32.4%입니다. 파운드리 1위 TSMC는 ROE가 38.7%입니다. 메모리 3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ROE가 18%입니다. 코로나19 펜트업 특수 이전 국내 기업 집단의 단기 순이익은 이미 수년간 하향세였습니다. 구조적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M&A나 R&D 투자 등 유보금을 줄여 자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.